제5호 태풍 노루가 일본 열도로 방향을 틀면서 경북 동해안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됐지만 울릉도는 여전히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울릉군은 7일부터 노루가 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전 공무원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만 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중장비 현황에 대한 파악을 마치고 유사시 재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